어제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 여론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국민들의 끈기가 아닌가, 계속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비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광주 전남에서는 3주 연속 0%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위상이 격화되는 등 그간 쌓여왔던 지역민의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많은 5조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들을 축소시키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냥 건물만 놔두고 이왕 했던 거니까 그대로 문 닫을 수는 없고. 지난 주말 금남로 촛불 집회에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엄청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도 어려운데 너무 박탈감이 들고 너무 자존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호남 홀대 논란 속에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